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여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창깨밭에 나와 있습니다. 장맛비에서 놀골에 이 가상사리로 물이 처렁처렁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 이 참깨가 비 온 뒤에 안 죽게 하는 방법, 골에 물이 차도 안 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만 맞추면 병이 안 생기고 잘 안 죽는다. 그렇게 본다면 비 오기 전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에 설탕 사용량, 설탕 희비량을 120g 이상,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300g까지 이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입속에 탄수화물을 많이 갖게 하면 비가 온 뒤에도 죽지 않는다. 더 건강하다. 그래서 비가 온 뒤에라면 우리가 참깨가 시들어서 시들머들 시들음시들음해가 죽는 경우에는 입속에 비가 올 때 입속에 있는 탄수화물 영양소가 뿌리로 많이 이동해서 성장을 했다. 그래서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입속에 함수량을 가질 수 없다. 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개이면 말라 죽는다. 시들어서. 그래서 작물은 모든 식물은 입속에 있는 설탕량, 탄수화물 농도량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수분을 못 갖는다. 그 탄수화물은 뿌리의 소화 효소가 먹는 영양소, 소화액이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우리 그 참깨라든지 우리 그 일반 고추밭에서는 비 오기 전에 충분하게 희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우리 밭이 비분이 좀 부족하거나 물이 찬다, 물기가 좀 많이 끼는 밭이다 그럴 때는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60에서 80 정도를 주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120g에서 300g까지 비의 양에 따라서 비를 하루 올 거냐 뭐 잠깐 오고 말 거냐 한 이틀 3일 올 거냐에 따라서 양을 더 늘려서 사용해라. 그렇게 하면 비 오고 난 뒤에도 참깨가 시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고추가 비 오고 난 뒤에 시들어서 죽는 경우는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에서 설탕 120, 일주일에 한 번, 열흘에 한 번이 기본인데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이 기본으로 사용하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설탕량을 더 늘려서 사용하는 게 좋다. 비 오기 전날, 비 오고 난 뒤에는 또 설탕량을 또 120으로 낮춰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렇게 해서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. 자연의 이런 환경이 달라졌을 때 보호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충남 서산 지역에서 창깨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